뒷전, 중전, 앞전 공기를 가르고 얼씨구 한국적이다 덩 플렉스 이걸 굴신이라고 하는데 포인 내 외국인 친구는 이걸 뿔리에라고 부르더라고 치고 나는 우겼어 이거 굴신이라고 한국적이다. 걔는 뿔리에라고 결국에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마치 비슷하지 않아요? 모든 춤을 댄스라고 부르는 것과 같지 한국적이다 현대적이다 사실은 그 구분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나이쯤 되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거든 관절 욕심 젊었을 때는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그 젊음을 허비하는데 원하는 걸 갖고 나서는 다시 젊어지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일을 일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200만 원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200 내 한 달이 가치는 주민등록번호, 200. 계좌번호, 군번 내 주민번호는 9401 너 전화번호가 뭐야? 3010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 시리야, 아빠에게 전화해줘 너무 죄송했어 내가 알고 있는 번호가 다섯 개도 채 되지 않는데 우리는 스마트해졌다고 착각하고 살자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잖아 몇 시에 일어나, 어디로 가, 뭘 먹어, 뭘 먹지 마 차를 없애야 돼요 관심 없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잖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오지 근데 돼지고기를 잡아서 먹어도 뉴스에 나지 않아요 그래 나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저는 소고기요 맛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? 나 로봇 같아? 아니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사실 말에는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보는 건 어때요? 넌 말이 너무 말에는 많아 말에는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넌 너무 많이 듣고 있어 이런 얘기 해본 거 없잖아 리허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그래서 마셨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? 살풀이 춤도 굉장히 창작춤이었다는 소리가 있어 그럼 이 작품도 100년 후에는 전통이 될 거예요 안무자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왜냐면 전통춤을 추면 호흡이 내 몸을 타서 최오종처럼 로봇춤을 100년 뒤에는 우리도 화석처럼 될 수 있어요 인간도